왜? 왜냐면 노시아가 응알았어 응 지금 앉으세요. 처음이신가 봐요. 이름이 구독자님 무슨 일로 상담? 뭐 개인적으로 뭐 힘든 일도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편하게. 그럼요. 당연히 대답해줘. 아, 사는 게좀 힘드네요. 얼마나? 죄송해요. 네. 밖은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뭐 힘든 적 있어요? 사는 게 힘든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 네. 어떤 아 취업 같은 게잘안 돼서 그렇죠 네. 요즘에 뭐 취업 못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저도 좀요. 어떻게 보면 전 지금 뭐, 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마음 의사라고 해야 되나? 내가 딱히 뭐 하는 일이 아닌데, 저한테 이제 뭐 상담하고 가신 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저는 그냥 얘기밖에 안 들어도 되는데 다들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그게 한 것은 없는데 그냥 얘기 들어도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다들. 좀 제가 좀 말하는 게 제가 좀, 예, 좀, 어, 좀 그렇죠. 가끔 반말 쓰기도 하고, 가끔 높임말 쓰기도 하고, 반말하고 높임말 섞어가면서 쓰기도 해요, 저도. 네. 반말 같은 건 주로 이제, 그쵸? 거의 이제, 제 나이 또래 애들이라든지, 그쵸? 비슷한 나이 때 애들한테만 이제, 그렇게 반말 쓰고, 저보다 좀 나이 많으신 분한테는 거의 반말이 아니고 높임말 같은 거 쓰기도 해요. 네. 그죠? 뭐 사는 게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데도 대부분 다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다 이제 그렇죠. 뭐 이제 가정을 이뤄서 아이들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그쵸. 대부분, 그쵸. 이제, 꿈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저는 뭐, 딱히, 모르겠어요. 여기 처음 오셨는데,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러시구나. 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요새 뭐, 그쵸, 취업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진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솔직히, 아르바이트 같은, 또 알바라도 하면은 좋긴 한데, 그것마저도 솔직히 못 한다고 하면 좀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어느 쪽이든 저는 뭐잘 모르겠지만요. 네. 이때까지 저도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만으로 26세잖아요. 제가 만나요 26세까지 살아오면서 솔직히 이제 좀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런 게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키우려고 더 해봤나 봐요. 자세히 해봤구나. 얼마나. 괴롭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던데. 이게 자살 시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애 죽으려고 진짜 맘먹고 해보신 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네. 이거 왜 죽으려고 했는데 왜안 죽었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뭐좀 굉장히 뭐 절망감 갖고 있으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죽고 싶다고 해서 죽으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몇 정도인 줄 정확하게 추정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뭐 사는 사람도 있고, 다시. 그쵸? 맞아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다 죽고 싶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기 싫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런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 꽤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저기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또 이제 목숨 잃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 뭐 자기도 뭐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가지고 목숨 잃는 경우가 좀, 네, 자주는 아니지만 뭐 가끔씩 있는 애가.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뭐랄까 조금 불쌍하다고 하기도 하고 아직 나이가 너무 젊은데 벌써 그렇게 가니까 좀 그쵸 좀 아쉬운?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좋아 이제 지난달에 본 거지만, 네, 일단 몇 개월 전에 본 건데 거기서 이제 어떤 청년분이 이제 보이스 피싱을 당해가지고 보이스 피싱을 위해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결국 다 뺏겼어요. 보이스 피싱 범인들한테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날인가요? 결국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아직 젊은데 20대 후반? 20대 후반 아직 20 겨우 2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렇죠. 그 보이스피싱 범에 넘어가가지고 그 사기 에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결국 자기가 갖고 있던 모아놨던 전 재산을 다 그쵸 잃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혹시 보셨는지 아 보셨구나.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네네 아직까지도 이 사회에 좀 뭐랄까 좀 불공평한 게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불공평한 건좀 많고 진짜 뭐 가진 거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백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쵸, 약간 좀 백이 있으신 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는데, 이제, 가진 것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뭐,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거하고는 그냥 얼마 안 되는, 뭐, 갖고 있는 돈 얼마 안 되고, 그쵸. 얘가 뭐, 얘들 갖고 있는 돈이 뭐,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고, 뭐. 그건 얘네들 거니까, 제가 이거는. 그 가진 거 얼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절망밖에 없는 거죠. 괴롭기도 하고. 맞아요. 생각 많이 하셨네요. 진짜. 이곳까지 상담받은 정도면. 그런 건 아니에요, 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이 되는 것 뿐이고, 그쪽 얘기 들어보는 것 뿐이죠. 제일, 그쪽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당신을 제일 힘들게 했던 거. 살면서. 뭐 취업 이런 거겠죠 뭐 이게 일자리 구하는 자체가 좀 그쵸 그게 좀 스트레스긴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아그 일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숨도 끊어버리고 했고 그러시구나. 저도 이런 거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 살기 싫어서 진짜 너무. 손목에다가 칼로 그어서 자살시도 해봤고. 예. 그것도 해봤고.
아예 완전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어보니까 열받았었고, 진짜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게 제가 아주 그게 제가 십몇 년 됐네 그때가 어쨌든 간에. 그렇죠, 제가 그때가 10대 때 그런 생각 했으니까. 네, 10대 때 아주 여행 몇살 때? 그 생각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싫어서 진짜 꼭 죽어버릴까도 해봤었고. 아니 그냥 자동차에 치여서 기다려버릴까 싶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죽을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니 아직은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그건 당연히 모르죠. 그 때라는 게. 아마 하늘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아무래도 아직 저보고 하늘은 그 때가 아니니까 오면 안 된다는 뜻인가? 그래요. 좀 맞춰 먹다 보니까. 네. 그냥 알람이 보는 거라. 괜찮아. 가방은 아니니까 괜찮아. 예전에는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딱히 뭐 그런 생각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예, 영상 만드는 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괴로운 게 조금 많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저한테는 있죠, 어떻게 보면. 아, 잘 됐네. 제가 좋은 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한분더 있어요. 네. 친아빠 말고요. 네. 낸산아빠라고 해서 인터넷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저 같은 이제 그좀 10대, 20대, 30대 분들한테는 아따리, 아빠라고 불리고요. 뭐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아버지 뭐 아버지 뭐 어쨌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이 있죠.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내전 아빠라고 제가 부르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40대에서 50대 분들은 약간 좀 문장님 이렇게 보세요. 문장님 이렇게 보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한테는 낸사아빠이자 현재 유튜브에서 이제 문장님을 하고 계신 분인데 아빠 ASMR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도 아빠 ASMR 하셨던 분이고요. 네, 예전부터 이제 아빠 ASMR 하시다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컨텐츠 좀 바꿔서 뭐 클로나틱 같은 것도 하셨고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으세요. 그분 만나서 좀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 전까지는 좀 많이 우울했었고 힘들긴 했었지만, 예. 네. 솔직히 상담 같은 건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는데, 받아본 적 없는 제가. 그냥 낸선 아빠한테 고민 같은 거좀 털고 나니까 조금 낫긴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분이세요. 진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진짜 저보다도 상담 잘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얘기 들어드리고 뭐 치유까지는 아니지만 조그맣게 위로는 좀 해드리고 있어요. 조금은 네. 조금이지만 제가 위로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위로를 받으시고 네.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냉전 아빠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해주시고 그쵸 치료도 할수 있는 찾아주시니까 오히려 그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분. 네. 오늘 어떠셨어요? 상담 받으셨는데 괜찮으셨는지. 네. 아우. 무슨 말씀을. 아니, 전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뭐 그냥 얘기 들어드리고, 뭐 힘든 사람들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 그게 다다 보니까. 근데 저는 조그맣게, 예, 조그맣게 위로 못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한테 너무 고맙다. 아, 진짜. 얘기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모르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그냥 조금이나 뭐 얘기 들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다행이시네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오셨는데, 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고. 지금 어떠세요, 조금 마음? 아까보다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아, 나아지셨다고. 다행이네요. 그러면. 네네. 수고하시고요. 다음에도 뭐, 네. 네. 뭐, 그쵸. 고민이라든지 또 있으시면 언제든 오시고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ㅎ 고민 있으시거나 힘드시거나 위로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 찾아오세요. 뭐 크게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나 위로해드리고 힘이 되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은 저한테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녕.